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제 주변은 미혼이든 이혼한 분들이든 여자분들이 훨씬 더잘 삽니다. 안타까워 마세요. 고독스 하는 건 남자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어떤 성별이 적었는지 알겠죠? 예, 아마 여자분이 적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 이런 댓글 많습니다. 주변 어쩌고 하는 거. 예. 보통 여자분들 올려치기한 댓글들 보면 내 주변 안 그런데 주변에 좋은 여자 많다. 내 주변엔 반말기로 했다. 이런 얘기 보면 다 여자예요, 여자. 근데 여자들이 하는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보통 남자 얘기할 거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는데 누구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더라. 아니면 뭐 전체에서 얼마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설득력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자분들은 설득력이 없는 게 구체적인 사례도 없고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런 식으로 올려치기야.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 우기는 것 같아요. 우리 집잘 산다고 떼쓰는 것 같아. 뭐가 달라 이게? 잘 산다고? 그럼 잘 사는 기준이 뭔데? 어떻게 잘 사는데? 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아니, 맞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할까요? 잘 산다는 기준이 뭔지. 일단 잘 사는 거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객관적,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모아야 잘 사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선 적어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본을 많이 버는 쪽. 돈 많이 버는 직장을 가진 쪽, 누굽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전문직 종사자 중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 월등하게 많지 않나? 그리고, 억대 연봉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남자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기술직 종사자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 아닌가? 돈 많이 버는 쪽은 대부분 남자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돈 많이 버는 쪽이면 돈 적게 버는 쪽이에요. 대부분 돈 적게 버는 쪽 아닌가? 여자분들 일하는 화이트 칼라 중에 돈 많이 버는 직종 있습니까? 몇개 없습니다. 서비스업 최저시급입니다. 일반 단수 사무직도 최저시급이야. 근데 요즘에 보면 이런 단수 사무직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데 보시면 사무직 같은 뽑는 게 있거든요? 연봉이 무지하게 작아요. 남자들 같으면 굳이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 연봉이 한 2400에서 600이야. 물론 엄청 적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자리를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지원합니다. 한명 뽑는데 막 100명씩 지원해.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은 이런 일자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그리고 나이 먹어서 여자가 미혼인데 잘 사는 케이스 본적 있어요? 여자가 시집 못 가는데 잘 사는 케이스 본적 있습니까? 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 먹고 결혼 못해서 멘탈적으로,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 왜냐, 여자가 결혼 못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 못한 거예요. 여자가 돈도 잘 벌고 성실한데 시집 못 갔다? 웬만큼 못생기지 않은 이상은 없습니다. 진짜로. 생각해봐. 여자가 돈도 잘 벌고, 자기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데, 그런 여자를 남자가 맞이한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시집을 간 여자가 그나마 돈잘 벌고 좋은 직장 다녔을까? 아니면 시집 못간 여자가 좋은 직장 다녔을까? 대부분 전자 아닙니까? 전자? 여자가 시집 못 갔다는 것은 무조건 하자가 있는 거야. 특히 경제적 하자가 커요. 돈이 없다거나 일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벌이가 적거나.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이제 미혼이신 분들? 집이 없습니다. 네 명의 집이 없어요. 왜 집이 없냐?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고 거기다가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니까. 지금 여자분들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 많거든. 그 자취하는 분들 결혼 내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 왜냐? 서울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주거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월세나 관리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다 물가도 비싸. 문제는 거기에 자취하는 수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축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 저축을 못하는데 결혼할 수 있냐? 결혼 못해요. 서울 집값 봐봐. 얼마나 비싼데. 맞벌이에도 빠듯한데.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나이가 찼는데 벌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 여자하고 서울에서 같이 살겠냐고요. 안 살죠, 이게. 그래서 서울 출산율이 완전 바닥까지 꼬꾸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말이 된 얘기를 해, 말이 된 얘기를. 자꾸 올려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리고 이혼한 분들이 잘 산다고, 남자도 잘 산다고. 실제로 돌싱이분들 본적 있어요? 돌싱이분들 어떻게 사는지? 본적 있습니까? 이 댓글 다신 분아. 돌싱분들 얼마나 합니까? 돌싱분들 잘 산지 못 산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그 사람 뭐 재산 목록 본적 있어요? 월급명세서 본적 있습니까? 근데 뭘 알아요, 이게? 잘 모르니까 이런 댓글 다는 거잖아, 이런 멍청한 댓글. 아니, 여자가 객관적으로 이혼하거나 잘 사는 게 힘들어요, 진짜. 남자부터 힘들어.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이혼하러 가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아야 될게뭐 직장 다니는 여자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직장 다녀서 이혼하고 나서도 같은 직장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상당수 여자분들은 이제 결혼하는 순간 직장을 그만두고 경량녀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년 동안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하다가 남편이 이혼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다운 일을 할수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뭐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은 솔직히 못 들어갑니다. 보통 여자가 굉장히 단절되고 나이 차고 할수 있는 것들이 보통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마트 캐셔, 아니면 이제 보험 설계사, 가스 검침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보수가 작아요. 보수가 작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뭐 자녀가 있다, 그럼 남자 쪽에서 이제 양육비 받을 수 있지. 우리나라 양육비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여자 버는 거 양육비 추가하더라도 애 키우고 사는 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이게. 여자가 밖에 돈 벌면 애 돌봐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좀 일이고. 그 여자가 버는 거, 뭐 양육비 받아도 큰돈안 됩니다, 이게. 애 키우면 돈 많이 들거든,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던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뭐잘 사네, 못 사네. 초등학생도 아니고, 진짜. 여자분들 주변 사람 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 뭐 얼마나 한다 그래. 직장생활 얼마나 한다고. 그 주변 사람들 혹시 뭐 여초 커뮤니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 보고 얘기한 사람 얼마나 있어, 이게.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씨. 자꾸 이렇게 뭔가 대도 안 하게 올려치기 하니까 세상을 흐리멍텅하게 보는 거잖아요. 흐리멍텅하게. 어? 그 주변들은 한다, 누가 알아줘? 아니, 어떻게 되게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언어능력이 왜 이렇게 떨어져,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불행하다면 언제가 잘못 산 시간의 보복이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잖아. 내가 뭔가 좀잘안 되죠. 그러면 이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나한테 있어.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고 빚만 있어요. 그럼 나한테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통 돈 없는 사람들 남탓 많이 하거든요. 예, 네, 남탓 많이 합니다. 왜냐, 자기 탓하면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라가 문제라서 내가 돈이 없다, 아니면 뭐 회사가 문제다, 대한민국이 문제,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데, 물론 그게 원인이 될수 있어. 근데 궁극적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여자분들 나이 먹고 돈 없잖아요. 파크 사는 게 힘들죠.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네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돈 흥청망청 써서 그래. 예. 네. 보통 나이 먹고 불행하고 돈이 없으면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아까리 못하고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을 모아야 돼. 나이 먹고 불행하지 않으려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불행한 것보다 젊어서 좀 고생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젊어서 고생 안 하려고 하잖아. 젊어서 하고 싶은 거다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이 먹고 불행한 거야, 이게. 불행한 거다 이유가 있어. 여자분들 좀 죄송하지만 나이 먹고 불행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젊어서 제대로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이 없어. 그리고 젊어서 이렇게 돈을 제대로 모은 사람도 많이 없어요. 미래를 대비한 분도 많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이 먹고 불행하잖아, 이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뭐 남자 탓하고 뭐 사회 탓한다?
그런다고 누가 나죠? 그런다고 뭐 밥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현재 힘든 건 힘든 거 아니야. 정말 힘든 건 나이 먹고 돈도 없는데 받아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어? 나이 먹고 돈이라도 있어야 돼. 돈이 있고 차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젊을 때 사람들이 모르는데 젊을 때 남들한테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무리해서 뭐 차 사고 뭐 인가고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반드시 늙습니다. 누구든 간에. 늙으면 나는 게 뭐예요? 직업과 자산이야. 뭐 내가 늙고 돈도 없으면 누가 봐준답니까? 알아준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이 먹고 불행하면 이것만큼 처량한 게 없어. 여자면 잘 들어요. 나이 먹고 돈도 없잖아요. 그럼 이 바닥 인생 사는 거야. 바닥 인생. 그래서 젊을 때 고생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젊을 때 고생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이 먹고 더한 고생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젊은 시절 허투루 쓰지 마세요. 허투루 치면 나이 먹고 그 책임에 대한 대가를 굉장히 세게 물립니다. 젊은 시절은 절대 오래 있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젊은 시절에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됩니다. 여자분들 웬만하면 결혼하거나 아니면 결혼 못한다면 남자 먹고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소소란 말이야. 그럼 다수의 여자분들이 결혼 못한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돈도 없고 나이도 먹었고 돈 벌기도 힘드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요. 일하실 때 일하시고 돈 막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웬만하면 좋은 게 생겨가지고 결혼하기 좋을 때 결혼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혼 못하면 언젠간 거기에 대한 불행이 쓰나미처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엉뚱한데 정신 팔려 있지 마시고 일단 주면도 하지 마시고 현생을 열심히 사십시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